여와시 후에 나서 오색돌 고이 가라 이 보천 하신 후에 그 뚫어진 하늘을 뭘로 기었느냐 오색돌을 잘 다듬어 가지고 그 오색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기웠다는 거죠. 서학모가 가진 그런 죽음과 그 생명의 양면성은 바로 이러한 그 우리 마음에 내재하는 두 가지 충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. 저는 아침에는 이 무산의 산봉우리에 구름이 되어 있다가 저녁이 되면 촉촉하게 비가 돼서 내린다고.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영원히 여성적인 것만이 우리를 구원한다.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주도 여러분과 함께 동양신화의 세계를 탐색하게 될 정재서입니다. 지난번 그 여신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여러분 어떤 여신이 좀 마음에 드셨습니까? 무산신녀요. 예. 매력적인 그 여신이죠. 예. 오늘은 이제 여신에 이어서 다른 이 남신들의 그 세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남신들이 이제 천상과 지상을 지배하는 이런 그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. 이 동양의 이 남성 신들은 크게 그 다섯 명의 큰 신들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. 방향에 따라서요. 동서, 남북, 그리고 가운데, 중이죠. 그래서 동서, 남북, 중, 그 오방에 이제 그 신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중앙을 그 차지하고 있는 그 가장 그 큰 신이죠. 황제 헌원씨라고 하는 그 이 신에 대해서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황제 그 헌원씨는 원래 어떻게 태어났냐면요. 유웅씨라고 하는 그 종족의 그 출신이다.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그 어머니가요. 번개뿔이 막 북두칠성을 막 감싸고 있는 것을 보고 뭔가 느껴가지고 이 황제를 그 잉태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황제는 나중에 그 큰 신이 돼가지고 주로 이제 곤륜산, 아까 그 서학모가 그 살고 있던 그 곤륜산에 또 거주하게 되는데요. 자, 여기에서 이제 보면요. 유웅씨라고 하는 종족 출신이다. 근데 우리가 보통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보면요. 무슨 종족 출신이다. 뭐 이런 얘기는 그 하지 않지 않습니까? 신들은 정말 그 그냥 천상에서 태어난 거죠. 근데 유웅씨라는 특정한 그 종족 출신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유웅씨에서 유는요, 이게 그 한자의 그 접두사예요. 그래서 그 접두사를 띄면 그냥 웅씨, 그 곰의 종족 출신이다. 뭐 이런 얘기가 돼요. 자, 그래서 이 중국의 예수시엔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신화학자가 바로 이 황제는 이 곰 토템, 곰 숭배와 관련이 된다.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이 단군 신화 역시 그 이 곰 숭배와 관련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같은 어떤 그 문화권의 산물이다. 뭐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요. 어떤 종족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거는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굉장히 어떤 뛰어난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. 신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이러한 그 신들은 결국은 어떤 그 종족의 뛰어난 영웅이라든가 그런 인물들이 나중에 신격화된 거다 하는 이렇게 그 해석을 하는 그 입장을 유히메리즘이라고 합니다. 신화에는 어떤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는 그런 그 입장이에요. 그 신화 사실설이라고 하는데요. 이러한 그 신화 해석이 한때 그 과거에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러나
이제 그럴 경우에는요, 신화적인 어떤 신들을 너무나 어떤 그 실제 역사적인 인물로 이제 자꾸 그 해석하게 되는 이런 그 경향이 생기죠. 그러면 신화 자체가 갖는 어떤 그런 풍부한 어떤 그 이 상상력이라든가 그런 그 의미를 갖다가 상당히 축소시키는 이제 그런 그 경향이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 그 역사적인 인물이 나중에 그것이 신비화되고 해서 정말 그 이 오늘날에 있어서 신화로 우리가 이렇게 그 그것을 그 알게 되는 이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. 가령 그 슐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적에 그 읽은 또는 그 암송한 말하자면 그 이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그 찾아가서 결국 트로이 그 발굴을 하지 않았습니까?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신화와 이 실제 그 역사와는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다.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. 특히 이 중국 신화에서는 이렇게 역사적 인물과 또 이런 그 신화적인 어떤 신적 존재가 그 겹치는 또 그 경계가 애매한 이런 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자, 이 황제는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요. 얼굴이 넷이다. 사방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은 어떤 그 지배자의 그런 모습입니다. 사방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이 시선, 시각을 가진 거죠. 그래서 이거는 그 힌두 신화에서 보면 그 이 브라마 있죠. 그 브라마, 그 힌두 신화에 있어서의 그 우주 원리를 그 상징하는 그 창조신이죠. 그 브라마하고도 비슷한 그런 점이 있어요. 그 다음에 또 이 벼락의 신이기도 합니다. 대개 최고 신들은 이 벼락을 무기로 갖습니다. 제우스가 그렇죠. 역시 그 벼락을 그 무기로 소유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비슷한 점이 있고요. 그러나 이제 아까 그 그림은요, 상당히 그 인간화돼 있어요. 이렇게 좀 이건 나중에 굉장히 인간화된 이런 그 어떤 제왕의 그 모습으로 그려진 거고요. 실제로는 지금 여기 그 서영선 화백이 그린 이 황제의 모습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. 보면 지금 그 얼굴이 이렇게 그 사방을 향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몸은 그 용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사람의 얼굴 아마 원래의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. 이 황제와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. 황제가 그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신비한 구슬이 있어요. 현주라고 하는 구슬이 있는데 이 현주라는 이름 자체가요, 그 오묘하다는 현자죠. 오묘한 구슬, 이 신비한 구슬이죠. 근데 이 구슬은요, 세상 만사를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구슬이에요. 자, 그런데 이 보물이죠. 그런데 황제가 어디에 놀러 갔다가요, 이걸 잃어버렸어요. 어떻게든 찾아야 돼요. 정말 보물인데.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그 꾀가 많은 지혜로운 신화, 지라고 하는 신화를 시켜서 찾아보게 했어요. 온갖 머리를 다 써가지고 못 찾았어요. 그 다음에는 이주라고 하는 신화가 있는데 이 이주는 아주 뭐 정말 눈이 밝기로 유명한 시력이 막 엄청난 이런 그 눈이 밝은 그런 신화예요. 그래서 이주를 시켜서 또 찾아보게 했는데 이주도 못 찾았어요. 마지막으로 끼꾸라고 이름이 좀 괴상해요. 끼꾸라고 하는 그 신화가 있는데 이 신화는 굉장히 언변이 좋아요. 말이 청산유수예요. 이 끼꾸라는 신화를 시켜서 또 찾아보게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그 말을 잘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 수소문을 했나 보죠. 못 찾았어요, 역시. 그래서 거의 이제 절망할 즈음인데 상망이라고 하는 신화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했어요. 근데 이건 완전히 상망이라는 신화는요, 이 글자가요, 보면 이름이 벌써 암시예요. 이 형상, 모습이 망, 망은 그야말로 망했다, 없다 이런 뜻이에요. 형상이 없어요. 뭔가
존재감이 없는 그런 인물이에요. 그래가지고 흐리멍텅한 이런 친구예요, 이 상망. 근데 이 친구가 어슬렁거리면서 저도 한번 찾아볼까요? 이런 거죠. 그래서 황제가 그냥 네가 될까? 하면서 그냥 한번 해봐. 뭐 하든지 말든지 기대를 안 했죠. 근데 이 친구가 슬렁슬렁 다니더니 툭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. 그래서 황제가 아주 막 너무 놀랐고 기뻤죠. 그래서 아니 저 어리숙한 상망이 어떻게 이걸 찾았을까? 신기했다는 것이죠. 자, 이것은 하나의 그 우화죠. 뭔가 좀 그 심오한 그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되게 전달을 하죠.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여기서 현주는 뭡니까? 황제가 그렇게 찾고 싶어하는, 우리가 찾아야 될 현주는 뭐예요? 뭐죠? 정말 궁극적인 원리, 큰 도리 뭐 이런 것이겠죠. 진리. 예. 아, 이건데 이 현주라는 것이 자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데 있어서 지라는 건 뭡니까? 지식 이런 걸 말하겠죠.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적인 그 원리,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느냐 이거죠. 인간의 이 지식, 이 지혜, 얕은 지혜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주. 이것은 시각이지만 결국 감각이겠죠. 아주 뛰어난 감각, 그런 감각적인 능력 이런 것 가지고도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. 뭐 뛰어난 언변도 마찬가지겠죠. 예. 자,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? 진정한 도리, 궁극적인 그러한 그 이 원리는 우리가 너무 자귀적인 그리고 어떤 그 욕망 이런 것을 갖고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. 마음을 비운 정말 사심 없는 또 정말 무위라고 그러죠. 이 도교에서는 자귀적이지 않은 그런 마음 상태, 그걸 무위 또는 무심한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. 모든 욕망을 버리고 자귀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 우리가 진정한 그 도를 깨달을 수 있다. 아마 이런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황제는 역시 최고신답게 세상의 모든 그 귀신과 요괴들을 다 지배하게 돼요. 근데 처음부터 그냥 그런 능력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.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황제가 동쪽 바닷가를 갔는데 거기서 이상한 그 동물을 만났어요. 이 동물은 이름이 백택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말을 할 줄 알아요. 그러더니 이 동물이 황제께 엎드려서 제가 천하의 모든 귀신들에 대해서 요괴들에 대해서 다 제가 낱낱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그래가지고 백택이 다 설명을 해줬어요. 그래서 황제가 모든 천하의 귀신들의 생김새와 그들의 약점과 뭐 주특기 이런 걸 다 파악하게 됐어요. 그러니까 이제는 통제할 수 있게 된 거죠. 결국 이제 이 황제는 그런 이 상상의 세계를 다 지배할 수 있게 된 건데요. 자,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. 백택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천하의 귀신과 요괴 11,520종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랬어요. 아니, 어차피 이거 그냥 그 신비한 얘기잖아요. 그렇죠?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? 뭐 몇만 종, 뭐 이 정도 얘기해도 되고 뭐 한 10만 마리 뭐 이 정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11,520종 이랬을까요? 이 표현법에 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. 자,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죠. 여러분 그 남미의 그 대문호죠. 그 마르케스, 100년 동안의 고독을 쓴 그 마르케스. 이분이 바로 마술적 리얼리즘의 이제 아주 그 창시자 같은 분인데,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. 코끼리가 하늘을 날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다, 물론 당연히 다 허풍이라고 얘기를 한다. 그러나, 내가 시장 모퉁이에서 핑크색의 코끼리인데 발이
네 개가 있는 이런 코끼리가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헷갈린다는 거죠. 자, 이게 바로 마술적 리얼리즘의 기법입니다. 이 환상적인 건데 마치 정말 엄연한 현실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. 이것이 벌써 이미 고대 동양의 신화에서 이러한 마술적 리얼리즘의 기법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. 자, 이 황제가 이제 행차를 하면 어떻겠습니까? 최고신이잖아요. 자, 이 한비자에 나온 글을 한번 보죠. 황제가 모든 귀신과 신령들을 태산의 봉우리에 모이게 한 적이 있었대요. 그런데 황제는 코끼리와 여섯 마리의 교룡이 끄는, 옛날에 중국이 더웠어요. 코끼리가 밭둑 알고 막 이랬거든요. 그 흔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악어도 살았고요. 양자강에 악어가 살고 이랬거든요. 예. 그래서 자, 코끼리와 여섯 마리의 교룡이 끄는 수레를 탔는데 필방조라는 그 사람의 얼굴을 한 새가 수레를 몰고요. 그 다음에 치우가 향도가 됐고 풍백이 길을 쓸고 우사가 길에 물을 뿌리고 이 바람의 신, 비의 신들이 뭐 대단하죠. 이 황제의 그 이 권위라는 게. 그리고 호랑이 일이 귀신 신령들이 뒤를 따르고 등사라는 이 뱀인데 이것이 땅을 기어가고 봉황색 하늘을 날았다. 의리의리한 정말 상상계의 그 지배자로서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.